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삐띵 부자로 가는 길 삐띵 로드 오동엽입니다. 김원은 이사입니다. 김원 이사는 우리 삐띵 로드의 연예인 전문 팀장이죠. 오늘은 어떤 연예인을 또 얘기하려고 나왔습니까? 오늘은 이제 최근에 부부가 됐죠. 현빈 씨와 손예진 씨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아. 네. 자, 그분들이 각각 부동산 투자를 예전에 하셔가지고 이득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누구부터 얘기할 겁니까? 뭐 시기순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아, 예. 뭐 먼저 시작은 현빈 씨가 먼저 하셨네요. 네. 꽤 예전에 매입을 하셨어요. 아, 그렇죠. 언제입니까? 매입한 시기는? 시기는 2013년입니다. 아, 그럼 지금처럼 뭐 꼬마 삐띵이라든가 이런 어떤 삐띵 광풍이 불기 전이었는데. 네. 이때 뭐 당연히 저축도 잘하셨고 뭐 자금도 있으셨고 하지만 실사용을 위주로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청담동입니다. 새벽집 뒤에 있네요? 그렇죠. 아. 새벽집이 있고 이면에. 이게 매입 당시에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예. 실제 이 다가구 주택을 2013년에 이때 뭐 HB 패밀리라는 이제 법인을 통해서 매입을 하셨어요. 실제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고 바로 신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신축을 하셨고 매매가는 48억입니다. 그때 당시에 평당 얼마죠? 평가가 한 6천대 나옵니다. 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근데 현빈 씨 투자를 보면 대출을 활용 안 하세요. 돈이 많으니까. 저축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도 대출 없이 본인 자금으로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48억을 순수 현금으로 대출 없이 100% 현금으로? 100% 와. 매입을 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 신축 때 조금 자금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은행으로부터 한 20억 정도? 아, 시공비 대출? 그렇죠. 뭐 그렇게? 시공비로 대출을 하셔서 이제 신축을 하셨고요. 아, 어떻게나 봅시다. 이게 오. 2015년 당시에 이건 1조고 사선제 한 받아가 좀 꺾였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상태를 좀 보여드리면 뭐 크게 변화 없죠. 예,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자가로 쓰고 계신 거 아니면 사무실로 새로 준 거예요? 실제 현재 소속되어 있으신 소속사가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당시부터 쭉 쓰고 있었고요. 4층에서 6층까지를 현재 현빈 씨의 소속사가 임차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저층부는 또 다른 소속사가 매니지먼트가 들어와서 임차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층 이제 사옥의 개념인 것 같고요. 공실 생기거나 연체될 일도 없겠네. 네. 건물주가 임차인의 실 속 사정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 연체하고 뭐 어떻게 사정 봐주세요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실제로 지금 뭐 청담동의 시세를 감안한다고 해도 이렇게 매니지먼트가 전층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뭐 본인의 소속사로 사용 중이니까 하시지도 않겠네요. 왜 팝니까? 아 근데 지금 시기가 매입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네. 한 10년 되면 팔아야죠. 계속 갖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팔고 갈아타고 해서 더 키워야지. 그렇죠. 이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그거는 네. 뭐 현빈 씨야. 그렇게 현빈 투자는 남들이 삐띵을 별로 관심 안 가질 때, 그렇죠. 뭐 임대 수익용이었는지 아니면 뭐 사옥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감하게 삐띵 투자를 하셨고 네.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주변의 가격이 오른 것들을 그냥 그대로 몸으로 다 받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 뭐 아주 네 성공적인 투자죠. 실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뭐 박서준 씨 같은 경우도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조금 약한 상층부의 임차인을 본인의 이제 뭐 헤어 메이크업 네. 신사동 그 건물 얘기했죠. 뭐 코디네이터 등 뭐 이런 분들로 이제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쓰시는 거죠. 좀 비교적 뭐 저렴하게 아니면 그렇죠. 예? 또 본인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본인을 위한 투자죠 뭐. 예, 잘하시는 네. 것 같아.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건물 사가지고 네. 뭐 김이사 시원하게 뭐 싸게 임대 딱 주고 이제 뭐 너 사업해라. 싸게 안 주실 거잖아. 세상 비싸게 주실 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건물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새 신부가 되신 우리 손예진 씨. 그렇죠. 딱 시기적으로도 네. 손예진 씨의 첫 투자가 또 두 번째예요. 2015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 뭐 누구나 좋아하는 이제 대로변, 역세권, 코너
예, 위치를 했었고요. 근데 손혜진 씨가 이거 매입했을 때 그때 그쵸? 약간 좀 의문점이 뭐였냐면은 맞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쵸. 해서 이 지역만 특별하게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 관리 지침을 만들어 놓았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구 단위 계획에 공동 개발을 묶여 있었어요. 이제 획지 개발로 묶여 있었죠. 그쵸. 말 그대로. 그래서 혼자 가지고 있는 이 매물만 가지고 있는 신축을 못 하고 주변에 다른 것들하고 같이 합쳐야지만 신축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그쵸. 그런 부담을 안고 사신 거잖아요. 네. 그죠? 실제로 지금 지도상에 보이시는 1번지 네. 그리고 3번지, 2번지와 4번지가 네. 분필돼 있었죠. 예,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개의 필지가 같이 획지 단위 개발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손예진 씨가 보유하신 1번지, 3번지만으로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러면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다 보니 그냥 꾸준히 아까 사진상 보셨던 것처럼 만두집이라는 이제 외식업 오래된 그쵸. 가게죠. 그 맛집이었는데 네? 네. 이제 뭐 임대료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었죠. 근데 실제로 2015년에 매입을 하시고 나서 고시 공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매입하시기 전에 저도 이제 뭐 중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매물로 남아가지고 저도 제 고객들한테 사시라고 많이 브리핑했었어요. 가격도 비교적 역세권이고 대로변이고 나쁘지 않다 매입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매수자분들이 다 했던 얘기가 묶여가지고 그렇죠. 내가 옆에 거 뒤에 거 다 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언제 풀릴지 하고 내가 그냥 그렇죠. 매입을 하냐 이런 어떤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네. 손예진 씨가 매입하고 난 다음에 그럼 그게 몇 달 안 지나서 이게 맞아요. 풀려버렸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알고 사셨을까요? 본업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옆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시던 뭐 분들이 정보가 너무 정확했다고 보고요. 모르고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알고 들어갔지만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5년 주기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매입하고 난 다음에 수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또 5년간 그냥 그 묶인 상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손실을 보는 건데 그쵸. 어쨌든 이 뭐 정보를 알고 갔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게 현실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은 분명히 안고 가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 리스크 정보값에 대해서 93억 5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잘못하면 93억이 그렇죠. 5년간 묶여버리는데 그래서 93억 5천에 매입을 하셨고 당시로는 평당가가 6천대예요. 그러니까요. 묶여 있으니까 아무도 못 사니까 이게 네. 매수자가 없어지고 그다 보니까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획지선 변경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실제로 단독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됐고 그래서 2018년에 135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17층짜리 이제 오피스텔을 135억에 매입하신 분이 이게 시행을 하신 거잖아요. 손예진 씨가 시행한 건 아니죠. 그렇죠. 팔고 그냥 양도 차익만 가지신 거. 맞습니다. 딱 깔끔하게 나오셨죠. 그렇죠. 네. 이렇게 손예진 씨가 이거 팔고 또 딴 거만 샀잖아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시기적으로 2020년이에요. 압구정역의 이면입니다. 압구정역하고 한 3분,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죠. 뛰면 한 2분? 뛰면 2분? 네. 2분 언저리. 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을지병원 사거리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을지병 사거리는 신사위례선에 또 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생기죠. 3호선과 신사위례선의 어떤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죠. 그렇죠. 실제 뭐 이면이지만 뭐 일방통행길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이 동네는. 실제로 다만 압구정역에서 을지병원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성형외과 이제 메카였다면 실제 최근에 도산대로 개발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좀 신식 건물들로 그렇죠. 이동한 성형외과들이 좀 많아졌고 실제로 대로변이든 이면이든 여기는 대로변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지금 손예진 씨가 매입한 건물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근데 이것도 옛날에 건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용적률도 더 받은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2종 일반 주거 지역 200% 대비해서 238% 약 한 50평 정도
약간 한계층 정도를 더 이득을 봤어요. 그렇죠. 뭐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3종 일반 주거 지역과 똑같은 형태로 신축이 되어 있고 또 임차도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입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월세 맞습니다. 계속 받으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데 그 사이에 뭐 신사 미래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하면서 그쵸. 가격이 뭐 계속 올랐죠. 그죠? 당시에 이면 가격에는 최고가였지만 그쵸. 우후죽순 팔리기 시작합니다. 손예진 씨를 필두로 시작해서 대로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1억 6천 그리고 최근에 2억을 찍었어요. 그렇죠. 대로가 지금 2억 찍었죠. 네. 2억을 찍어서 지금도 충분히 시세차에 이걸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를 또 개인으로 매입을 하셨어요. 아 그건 좀 아쉽다. 나는 법인으로 매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인데 워낙 소득이 좀 많으셔서 뭐 160억에 매입을 하십니다. 네. 그럼 160억에 매입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평당 얼마죠? 1억 2,500인데요. 1억 2,500. 네. 김사 보기에는 좀 적당하게 매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좀 비싸게 주고 매입한 건가요? 그 저는 적당하게 잘 샀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비싸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면에 이게 덩어리가 크면은 그만큼 매수자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매수자들의 어떤 이 그 매입세가 그만큼 적어서 당연히 이제 금액대가 낮춰져야 되거든요. 똑같이 옆에 있는 뭐 한 50억짜리 60억짜리 네. 건물의 평당가보다는 그 평당가가 낮아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똑같았거든요. 그게 저는 조금 비싸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옆에 뭐 같은 이제 입지 뭐 코너의 입지 물건이 뭐 1억 2천에 매매가 되긴 했어요. 같은 해에. 근데 실제로 이건 뭐 용적률도 이득을 받고 저는 지금의 투자로 왔을 때 좀 희귀했다. 물건 자체도. 그리고 지금은 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딱 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비싸게 좀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없어요. 이런 매물도. 맞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잘 나오는 편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분명히 남는 돈 가지고 생활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어떤 이 재테크 상품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매물이었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올랐잖아요. 지금 이거 건물 매입하려면 얼마 정도 합니까? 아 저는 평당 2억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물이 없어서 그 손예진 씨가 매입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 사이 어떤 일이 많이 발생이 됐냐면은 도산대로가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많이 지어지다 보니 신사동, 청담동, 도산대로는 그냥 부자도 동네다. 예전에도 부자 동네였는데 지금은 네. 더더욱 부자 동네로 바뀌었고 고가 전략을 충분히 실행해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평당 2억도 될 것 같다 그쵸.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더 놀라웠던 거는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셨지만 실제 160억 매매가를 지불하시면서 개인 대출 매매가의 한 75%가 나왔어요. 개인인데 그 정도 나왔으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저 뭐 신용도도 당연히 무시 못하겠지만 나오는 임대료도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게 뭐 다 반영이 돼서 그랬던 거 같고요. 아니 뭘 해도 돈을 보네 이 두 분은. 뭐야 그냥 툭 건드려도 뭐 영화 찍어도 대박 나오고 드라마 찍어도 대박 나오고 어? 결혼도 잘하고 어? 될 사람은 됩니다. 아씨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 팔자. 또 혹시 이 두 분의 투자에 대해서 우리 김 회사가 얘기할 게 있나요? 뭐 번외인데요. 뭐 주택을 매입을 하셨어요, 현빈 씨께서. 근데 신혼집? 신혼집. 아 어디에? 아치울 마을이라고 저기 거기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아우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 예술인 거리라고 해가지고. 아. 워커힐에서 좀 올라가는 동네예요. 아 구리에서 그렇죠? 구리 쪽으로 가는 방향이구나. 네. 실제로 아치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뭐 JYP 아 그리고 뭐 오현수 씨 네 그리고 최근에 한소희 씨가 현금으로 매입을 또 하셨어요. 그냥 올 현금으로. 하 뭐 다 네. 현금으로 다 사? 마찬가지로 현빈 씨도 워커힐 포도빌 2019년에 신축된 펜트하우스예요. 고급 빌라인데 48억 개인 명의 대출 없이 또 신혼집 딱 준비해 놓으셨죠.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한번 가봤는데 아 정말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멋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두 분의 앞으로의 더 멋진 활동을 기대하고요. 부럽다는 얘기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